안녕하세요. 7호길의 다육입니다. 예, 저희 동네 오늘 마이너스 3도로 떨어지고요. 아이고, 지금 이제 1시 넘어서 그러죠? 2시가 다 돼가네요. 2시가 다 돼가서 이제 1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바람 세기가 엄청 찬데요. 지금도 체감온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옷깃에 스치는 찬 기운이 아주 굉장히 차갑게 느껴집니다. 예, 여러분, 어제 제가 이벤트를 했는데요. 세 분이 저희 그 이메일에 주소를 안 넣어주셨어요. 넣어주셔야 이제 온도가 이제 내일 모레는 6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때 지나서 배송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 나머지 세 분, 네 분은 보내주셨는데 세 분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러블리 로즈가 생장 등에 있었거든요. 유아인에. 뭐 크게 웃자람은 좀 없었고 이제 뭐 창가에 있다가 생장도 밑으로 갔다가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웃자람 없이 겨울을 나고 오늘 햇빛 좋아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온도는 3도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지진 않았지만 바람 엄청 세서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다육이를 그냥 이렇게 햇빛이 없을 때는 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밤 노숙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는 저희 그리고 또 그렇게 훈련이 안된 아이들은 그냥 안전하게 특히 초록둥이들은 안으로 들이는 게 냉해 피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요 개천에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서 예, 내일은 이제 수온주가 마이너스 4도로 떨어지고요. 또 이제 모레는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이제 크게 사실은 뭐 이상이 없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바람이 문제예요. 오늘 지금 바람 소리가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한쪽은 조금만 열어놓고 지금 영상 담는다고 이렇게 제가 한쪽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냉해 피해입니다. 사실은 이제 겨울에는 동해 피해가 이제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제 얼어서 죽고 사실은 단단하게 여기 뭐 문풍지도 하고 라지에타도 틀어서 이제 관리를 잘 하곤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특히 이제 물을 줬습니다. 간수를 주고 겨울에 그동안 물궈봤던 아이들 물을 굉장히 많이 주고 저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겨울에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물 줬는데 베란다 햇빛이 좋아서 밖으로 빼는 경우에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요 밑에 아이 하나를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여기 밑으로 가볼게요. 이 러우철화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러우철화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물을 주고 햇빛이 따뜻하길래 밖에 내놓고 서서히 뿌렸어요. 햇빛이 떨어진 이후에. 사실 이제 겨울에는 햇빛에 있을 때만 내놨다가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살짝 제가 이제 봄이 왔구나, 입춘 지났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지없이 이렇게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분갈이 해줬습니다. 아이들 지금 엄청 물 고픈 상태인데 뿌리는 안 났을 거예요. 날씨가 별로 이렇게 좀 많이 상승을 안한 상태라서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이제 물 주고 물 반응이 어떤지 이제 상황 보고서 뿌리 나오면 그때 이제 서서히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도 지난번에 분갈이 전체적으로 다 해준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 블루에프라든지 이 아이들을 아직 첨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10일 지났어도 이 아이들은 이제 서서히 영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베란다 온도가 쑥 올라가고 또 따뜻하다라고 느낄 때 이제 뿌리도 움직임을 많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주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길 봐도 물이 뿌리가 이제 뿌리 잘라놨어도 이렇게 들긴 합니다. 아이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간수는 서서히 하려고 합니다.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뿌리가 확실히 나올 때 그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겨울에 아주 폭풍 성장을 한 아이가 바로 드라큘라입니다. 확실히 햇빛이 없으니까 지금 우차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죠. 적심을 해줘야 되나요? 그냥 심어볼까요? 그냥 놔둬볼까요? 햇빛에 노출시키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줬더니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물을 빼는 경우가요. 첫 번째 특히 이제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과다하게 주지 않죠. 근데 저는 저면을 듬뿍 해준다든지 수돗물로 칼칼칼 털어서 해준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들 통통하긴 한데 수영이 좀 펑퍼짐하죠. 사실은 다육이를 좀 솔방울처럼 다글다글 이 아이도 좀 퍼진 상태죠. 사실은 다글다글 예쁘게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이 바로 물 주는 것도 굉장히 방법을 본인만의 스킬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주는 방법도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라 같은 경우도 떼글떼글 예쁠 텐데, 올때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물을 저는 간수 방법을 너무 지나치게 시원스럽게 줘서 아이들을 이렇게 펑퍼짐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스타보스 금은 여기에 금이 있나요, 여러분? 금이 다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물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봄철에 물을 좀잘 줘야 여름나기도 굉장히 잘하고 건강한 몸체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충분하게 성장을 시킨 다음에 건강하게 여름을 맞는 게 현명하다. 그런데 저도 그 말에 좀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건강해야지 아름다움도 배가 되는 거지, 건강하지 않은데 또 아름다워질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물을 그렇게 준 편이었습니다. 예, 이게 마케베니아금, 아름다운 정원에서 사온 아이인데요. 맨 처음에 좀 처져 있더니 이 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잎이 밑으로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뿌리 활착이 되고 물반응도 하고 또 햇빛에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케베니아 금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금기가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보실까요? 워낙 미색으로, 살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이 아이는 마커스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커스가요, 작년에 이제 분갈이를 했습니다. 줄기 하나가 좀안 좋아서 고사가 됐어요. 아무래도 베란다 거리대에 있으면, 아이들 하나하나 또, 이렇게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분갈이를 했습니다, 가을에. 그래, 그 이후로 똑같이 분갈이 했더니 뿌리를 건드려 놓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뿌리 성장하는데 힘을 썼고, 아무래도 이제 분갈이 하면 그 해에는 이쁜 얼굴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커스, 이렇게 초록초록한 아이를 보여드립니다. 봄에 분갈이 하면 가을에, 그 가을 지나고 겨울에 예쁜 수영을 볼수 있고요. 물든 아이들을 볼수 있고, 가을 분갈이를 하면 이제 이듬해 또 성장을 하니까 여름을 건강하게 나고, 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할수 없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한테도 나를 건드렸으니까 나 성장하고 내몸좀 케어하는데 힘을 쏟아야 돼라고 해서 이뻐지지 않았던 이런 마커스거든요. 근데 이 초록한 자체로 건강해졌으니까 저는 이것도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원로는요, 위로 말할 수가 없죠. 저희 집에 원로가 셋인데 이 아이가 그래도 제일 건강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할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파서 분갈이 할땐 이미 뿌리가 고사되거나 분리되거나 군생인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 미리 건강할 때한 번씩 뿌리를 다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또 새뿌리를 받아서 아이들을, 로제트를 건강하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새뿌리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털과 이제 가는 뿌리를 다시 받는 걸 얘기하죠. 아우나 굵은 뿌리는 지지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뿌리가 나오죠. 아이들 뿌리털하고, 그런 경우에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즈키는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이들 이렇게 보면, 요 아이가 이렇게 웃자람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슬리긴 하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쁘기만 한데 뭘 그러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괜찮지만, 저희들은 눈에 띕니다. 그냥 놔둬보고, 또 밑에 하염으로 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둬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 모닝듀도, 이 아이도 참 예쁜데 저희 집에서는 초록둥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햇빛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만 그대로 유지만 하고 계속 성장만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는 달궈지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옥상 그 환경이 다르고요. 그 매니아님들 영상을 보면요. 그리고 또 키핑장이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다른 게 바로 환경인 것 같아요. 그 베란다의 환경은 어느 정도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러우는 괜찮죠, 여러분? 예, 러우는 건강합니다, 이 아이는. 예, 그리고 아르제도, 여러분, 저 밑에 있던 아이를 이제 분갈이한 아이들한테 자리를 좀 내줬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달궈지면 살구색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 그렇게 많이 달구지 못해서 베란다 거리대인데 하분이 너무 크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크게 키우는 걸 즐겨 하시고, 어떤 분은 작게 아주 야무지게 또 달구는 걸 좋아하시고, 저는 개성이 좀 없는 것 같죠. 중구난방이에요. 화분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뭘 개성이에요, 아주. 저는 저 개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아이 끝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제 쌍둥이 화분처럼 이렇게 아이들 딱한 손에 들어오기 편한 다육 화분이거든요. 5단 선반에서 겨우내 그 생장대 밑에서도 우짜람 없이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요 실루엣이고요. 실루엣도 참 합식하면 예쁜 아이예요. 그래서 초보들이 만약에 처음 다육을 키우신다면 실루엣 가격도 예쁘죠. 또 순합니다. 순하기까지 해서 저도 장소가 넓으면 이렇게 합식하고 싶은 대표적인 아이가 이 실루엣입니다. 킵장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굉장히 예쁜 아이를 봤습니다. 예, 몸뼈리는 이렇게 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꽃대 올리고. 색감이 베란다에서 키워서 그런지요, 어떤 색감으로 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계속 요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과 함께 나눴고요. 오늘 같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 특히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훈련이 되지 않는 아이라면 그냥 편하게 저는 안으로 드릴 겁니다. 몇개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가 넘어가면 그냥 안으로 드릴 거예요. 골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굉장히 저희 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계속 요즘 제가 집안에 바쁜 일이 있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거리대로 많이 못 뺐거든요. 안으로 드리고 이제 완벽하게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빼든지 상황 보고서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아이라면 또 예쁜 물을 보고 싶은 아이라면 물을 주지 않는 아이 위주로 밖으로 빼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